이제 다음 주면 벌써 4월 달이네요. 티에스 엘리엇이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했는데 이 잔인하다는 말은 역설적 표현이겠죠. 황무지에서도 라일락을 피게 하는 잔인한 계절, 공부하기 싫고 놀고 싶은 계절입니다. 그래도 잘 참고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밖에 나가보니까 엄청나게 사람 많더라고요. 좀 그 무슨 호숫가에 뭐 벚꽃도 지금 많이 피어있고 진달래도 피어있고 그러는데 산에도 엄청나게 사람 많고요. 그래서 어제는 집에만 있었어요. 아니 무서워가지고 이게 감기 걸리거나 또 코로나19 걸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제가 걸리면 한 수천 명이 격리돼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자, 269페이지 행정 형벌입니다. 오늘 프린터 거기 행정처분하고 같이 되어 있는 프린터가 있는데 이것도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 행정벌이 있는데 행정벌에는 행정형벌이 있고 행정형벌 여기서 두 문제 나옵니다.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질서벌 행정형벌이 있고 행정질서벌이 있는데 형벌은 가장 무거운 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단순히 암기해야 될 내용입니다. 판사들도 이 벌칙을 다 암기하지는 못하겠죠. 근데 우리는 시험 공부기 때문에 암기해야 되고 유일하게 공인중개사법만 이게 암기하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다른 공법이나 이런 데는 출제되지 않죠. 공법도 보면 많이 있습니다. 징역벌금이 있지만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만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걸 안 내면 너무 고득점이 다 되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이 벌금이 되겠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부 관직상투. 예, 옛날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신설된 게 7번, 8번, 6번, 7번, 8번이 신설됐습니다. 시공시 이렇게 해볼까요? 시공시. 자, 뭐냐면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이거는 금지행위죠.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청약 통장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이런 게 되겠죠. 의뢰인과 직접 거래,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 조장하는 행위, 그 다음에 시공시, 이게 세 개가 올해 신설됐습니다. 그게 시가 뭐냐면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를테면 이게는 예시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시세가 10억인데 15억에 가짜 계약서를 적어가지고 보여주면서 이거 한 달 전에 15억에 실거래 가격 신고됐다. 실거래됐다. 근데 지금 급매로 이거 13억에 나왔다. 빨리 사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13억에 사고 보니까 나중에 3억 더 비싸게 주고 샀죠. 이렇게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이러한 행위,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제가 말한 거는 이런 것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 담합을 해가지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수원 이런 데 보니까 일주일 사이에 3억 올라갔다 이런 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3억 올라간 거는 담합해가지고 한 게 많거든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은 단체 구성은 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시공시 공동중개 제한. 이게 뭐냐면 왕따시키는 거. 친목회 회원 업소 외의 중개업소와 같이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거.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친목회라는 게.
제가 옛날에 근무하던 친목회에서는 비회원, 친목회 회원이 아닌 사람하고 눈만 마주쳐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이런 말이, 이런 회칙이 있었더라고. 저는 그런 회칙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저한테 수업 들은 분이 비회원이어서 저보고 선생님 인사 이렇게 하는데 또 안 받아주셨잖아요. 그걸 받고 악수까지 했더니만 친목회 회장이 지나가다 보고 벌금 50만 원 내라 하더라고요. 그 눈도 마주치지 말라고 했는데 악수까지 했다고. 그래서 내가 네가 판사냐 이렇게 가서 싸웠더니만 왕따 시켜가지고 저는 문 닫았어요. 전부 다 공동중개하자고 전화하니까 사람들이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에 예, 사장님 바쁩니다 하고 끊어버리고 물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끊고, 실제 있는데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중개 제한, 소위 말하는 왕따입니다. 왕따. 왕따 시키면 안 된다고요? 왕따 시키면 안 된다. 저도 어릴 때부터 왕따를 많이 당해봤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제가 왜냐면 시골에서 국민학교 졸업하고 도시에 혼자 와서 자취하면서 중학교 다니는데 촌놈이라고 엄청나게 놀리고 많이 맞았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괴로웠는데 어쨌든 그렇게 왕따 시키면 안 된다고. 이게 진짜 당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괴로워요. 왕따 당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게 왕따입니다. 공동중개 제한. 그 다음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입니다. 똑같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다른 게 뭐냐면 앞에 거는 개업공개사 등이고요. 이 맨 마지막에 거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로 아파트 분유회, 입주자 대표회의, 뭐 그 다음에 네이버 밴더 운영자,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운영자 이런 분들, 입주자 카페 이런 거 많이 있잖아. 커뮤니티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요즘 뭐 맘카페 이런 것도 많던데, 맘카페 한번 걸리면 그게 뭐 안 좋다 이런 거 올려버리면 손님 다 끊기고 돈 받고 좋게 칭찬글 올려주고 이런 거 하나 보더라고요. 그만큼 영향력이 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줌으로써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 5억 미터로 올리지 말라. 중개업소에 압력내가지고 그러면 말 안 들으면 그 중개업소는 왕따시키고 다른 중개업소, 말 잘 듣는 중개업소만 거래하고는 문 닫게 만들겠다. 이렇게 업무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까만 별표에 보면 우리 프린터 양벌 규정으로 300만 이상 벌금을 선고받아도 결격 사유는 아님. 이게 뭐냐면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300만 이상 벌금을 받아도 이것은 이 법에 의한 벌금은 아니다. 이 법에 의한 벌금은 아니므로 개업공개사가 3년 동안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서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즉 이 법은 좁은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본인이 잘못해서 벌금 받은 경우만 해당된다라고 봐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판례. 판례도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있고요. 판례도 시대가 바뀜에 따라 대부분 판례도 변경되죠. 그러니까 판례도 궁극적으로는 이해 안 되면 암기해야 돼요. 이해 안 되는 판례도 있어요. 좀 논리적으로 보면. 대부분 판사들도 다 기득권자잖아요. 기득권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명의신탁하는 것도 민법 103조 반사회 질서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해당되어야 그런 짓을 안 할 텐데 해당 안 되니까 부당이득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불법은 인급이면 아예 돌려달라 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게 세 개가 신설됐으니까 특히 신설된 걸 주의하십시오.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 수거입니다. 유사명칭 사용금지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세 개가 해당됩니다. 이중계약서는 징역벌금 대상이 아니죠. 그 다음에 등록증, 자격증,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떴다방 설치한 경우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에게 대해서 징역벌금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협회는 징역벌금 없고 오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준수 의무 위반 예, 비밀준수 의무 위반 요거 하나만 유일하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입니다. 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또 신설됐는데 신설된 것을 밑줄 쳐놨습니다. 올해 신설된 게 확, 개운, 해공, 명령, 교가 있었는데 세 개가 신설됐습니다. 9번, 10번, 11번 신설된 것을 특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신설된 거 자, 확, 개운, 해공, 명령, 교. 구체적 기준이 500만 원, 그 다음에 구체적 기준이 400만 원, 그 다음에 구체적 기준이 300, 구체적 기준이 200, 구체적 기준이 100만 원이 있습니다. 예,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고 확인 설명도 하지 않는 경우 둘 다 위반하면 500만 원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위반하면 예, 400에서 250으로 오래 받겠다고 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250으로 받겠다. 그 다음에 협회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했는데 협회가 따르지 않는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해임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협회입니다.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와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 기준 200입니다. 그 다음에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아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는데 구체적 기준은 최대 500만 원입니다. 최대 500만 원. 그래서 헷갈려요. 이게 최대 500만 원이 아니라 최대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연수교육 안 받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는 X예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은 최대 100만 원이라고요. 최대 100만 원이면 이게 2분의 1을 더할 수 있으니까 150만 원까지 부과할 수도 있죠. 그래서 100만 원 이하라고 하면 X입니다. 자, 이것만 구체적 기준이 나와 있고요. 나머지 세 개는 아직 구체적 기준이 안 나와 있어요. 대통령령에. 8월 달부터 시행되니까 곧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다 넣을지 몰라가지고 맨 뒤에다 놔놨다고요. 구체적 기준이 아직 안 정했기 때문에 왜 구체적 기준이 500, 400, 300 무거운 거부터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구체적 기준을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9번에 부당한 표시 광고입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 부당한 표시 광고가 뭐냐면 허위 매물 올리는 걸 말합니다. 허위 매물. 우리 표시 광고 할 때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여기서 부당한 표시 광고는 허위 매물 올리는 거라고요. 물건도 없는 걸 올린다든지 또는 월세 20만 원 있다. 월세 40, 50인데 20만 원짜리 있다. 전화하니까 진짜 있냐. 예, 빨리 오세요. 금방 나갑니다. 이렇게 해놓고 가니까 금방 나오고 없다.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부당한 표시 광고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이런 부당한 표시 광고를 했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요? 모니터링 해가지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 여기서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라 하면
네이버 부동산, 직방, 뭐 다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사람들한테 그 부당한 표시 광고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 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 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모니터 그 컴퓨터 모니터, 텔레비전 모니터 화면 이런 말 하죠. 그 화면 지켜보고 있는 게 모니터링입니다. 그러니까 감시, 감독, 뭐 관찰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관찰보다는 감시 이런 게 더 좀 맞겠죠. 어쨌든 모니터링이라는 말을 지금 뭐 코로나 뭐 이것도 자가격리하는지 모니터링 하겠다 이런 말 하죠. 그 말은 감시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감시라고 하면 약간 부정적 의미인데 모니터링이라고 하면 약간 고급진다는가 봐. 이게 외래어를 쓰면. 요즘 뭐 양준일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영어를 엄청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니터링이라는 게 거의 우리나라 말처럼 됐어요. 법조문에 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 개 신설된 거 9번, 10번, 11번 신설된 거 특히 주의하십시오. 밑줄 친 게 신설됐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항상 신설될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신설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1983년도 법을 제정할 때는 개인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법인, 거래정보사업자와 협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지금은 개인에게도 전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신설된 것들은. 신설된 것은 그래서 모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명칭, 광, 반납. 구체적 기준이 50만 원, 그 다음에 구체적 기준이 30만 원, 구체적 기준이 20만 원이 있습니다.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 프린트구 56번에 2분의 1에 보면은 동그라미 3번 자격정지, 동그라미 4번 업무정지, 동그라미 5번 500만 원 과태료, 동그라미 6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 네 개를 네모하시고요. 3번, 4번의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국토교통부령 5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2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명칭 표시 위반인데 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부칙 개업공개사 즉 중개인이 자격증이 없으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광고하면서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아까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죠. 허위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는 허위매물 올린 게 아니라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개사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고 7일 이내 반납 안 하면 50만 원 구체적 기준. 자격 취소되고 7일 이내 반납 안 하면 구체적 기준 3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을 하고 그 보증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시 의무 개시해야 되는 게 네 가지 있었죠. 등수 보호자 등록증 원본 이런 걸 개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3월 초과 무단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6월 초과 무단휴업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까지 모두 다 했네요. 아, 우리 앞에 그 업무 위탁하고 이건 안 했구나.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자, 일단 다 했습니다. 부동 공인중개사법을 다 했는데 앞에 형벌 하기 전에 앞에 안 했네요. 이거 수수료하고 보상금, 보칙 264페이지 안 했죠? 264페이지 안 했잖아요. 264페이지 업무위탁입니다. 업무위탁 양가로 1번 실무교육, 양가로 2번 시험 업무가 있습니다. 업무위탁, 업무위탁을 안 했네요. 264페이지 업무위탁인데 첫 번째 교육입니다. 교육, 실무교육, 연수교육, 그 다음에 직무교육, 이런 교육위탁은 어디 할 수 있느냐 하면 대학, 전문대 등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위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요. 협회.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기업,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험 업무입니다. 시험. 시험 원래 시도지사가 실시를 해야 되는데 시험 어디다 위탁할 수 있느냐 하면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준정부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에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근데 지금 현재 협회에는 위탁되어 있지 않습니다. 협회 위탁하려고 하니까 수험생들이 반발했습니다. 협회에서 하면 시험 어렵게 낸다고. 근데 협회에서 한다고 무조건 어렵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협회에 위탁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비교를 한다면 매수 신청 대리,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 지정 승인 요청할 수 있는 곳은 우리 프린트 53번 할 때 아까 이야기를 했죠.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 지정 승인 요청은 대학, 전문대 등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그 다음에 협회만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고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 거기 우리 교재 513페이지 맨 뒤에 보면 513페이지 513에 보면은 거기에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 관련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513페이지 맨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우리 프린트 53번에도 있습니다. 53번에 53번에도 보면은 위탁 지정 승인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프린트 53번에 있었죠.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 지정 승인 요청은 대학 전문대 협회만 가능하고 공기업 또는 준정부 기관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인데요. 이 포상금도 프린터 내드렸었죠. 프린터 지난달에 내드렸는데 나중에 이번 달엔 다음에 내드릴 텐데 일단 지난달에
지난달에 받은 포상금을 한번 볼까요? 지난달에 받은 포상금 안 가지고 계세요? 이 파일에 이게 파일이 하나 사셔가지고 2,000원만 하면 사요. 이거 10장 들어있는 거 이 파일에다 내가 다니면 보기가 쉬워요. 포상금이 있었습니다. 자, 포상금 지급 대상이 포상금 우리 거기에 프린터 지난달에 내드렸던 포상금 비교 정리 프린터 보십시오. 포상금 지급 대상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무부양. 자, 포상금 포상금인데 첫 번째 공인중개사법이 있고요. 공인중개사법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 찾았어요? 프린터 부동산 거래 신고법 할 때 올해 이번 달에 그럼 다시 또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내드린 거 그대로 보시면 돼요.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무부양, 무등록,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그 다음에 양도되어, 한 자, 양수되어 받은 자만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다섯 개가 있죠. 뒤에 가면 할 거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오늘은 일단 생략하고 공인중개사법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보면은 세 가지입니다. 무부양 세 가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격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문제를 보니까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또 해당될 수도 있겠죠. 거짓으로 해가지고 그거 보여주면서 자 이거 비싸게 거래됐다 이런 식으로 속이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를 한 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해제됐는데 해제 신고를 안 한 자는 그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해제 안 됐는데 해제 신고를 한 자 포상금 지급 대상이라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허가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 취득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한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토지를 이런 경우에 10%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10% 이하 이행강제금. 이게 포상금 지급 대상이라고요. 거짓 신고한 자. 조금 헷갈린데. 거짓 신고. 거짓 신고가 두 가지입니다. 거짓 신고. 계약 체결되었는데 거짓 신고를 하면 취득가격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거짓 신고인데 계약 체결할 때지 아니하였는데 거짓 신고한 경우입니다. 미계약 거짓 신고. 계약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신고, 역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지 않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이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미이용입니다. 미이용. 이거는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양도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면 포상금은 얼마냐면, 포상금은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 액수는 물론 포상금을 받으려면 먼저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거나, 포상금을 받으려면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거나 또는 기소 유예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짓 신고, 이거는 전부 다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한다. 요거는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고요. 포상금 받으려면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는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되고요.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행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보상금 받으려면 이행명령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 액수는 얼마냐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이 50만 원입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포상금은 과태료 금액의, 과태료의 20%인데 한도액은 1천만 원입니다. 한도액은 1천만 원이다. 그 다음에 이게 허가받지 않냐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포상금이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을 국고에서 100분 5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모두 시, 군, 구 재원으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시, 군, 구 재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보상금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1월 이내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2인 이상, 2명 이상이 오면 균분, 2건 이상이 접수되면 최초로 접수한 자만 지급합니다. 근데 똑같은 표현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것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를 한 경우 균분,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했다는 말은 2건 이상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2인 이상이 각각인 경우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비교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한 문제는 시험에 출제가 될 겁니다.
공인중개사법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상금을 정리를 했고요. 보상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할 때 또 한 번 더 볼 수 있을 겁니다. 뒤에. 자, 그 다음에 수수료입니다. 267페이지 수수료인데요. 수수료.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것은 우리 프린터에도 있죠. 프린터 52번에 있습니다. 52번에 보면 있는데 수수료. 프린터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시수수료와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신청, 그 다음에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재교부. 요건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자격증을 줄 때, 자격증을 교부할 때에는 수수료 안 냅니다. 자격증 교부는 수수료 안 냅니다. 분실에서 재교부 받을 때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 줄임말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위탁한 경우에는, 시험 업무를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예, 수수료 내야 되는 거 9가지를 다 정리했습니다. 네, 우리 교재 268페이지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공인중개사법을 모두 다 했죠? 빠진 거 있어요? 없죠. 공인중개사법 다 했고, 이제 쉬었다가 286페이지, 286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7문제 출제됐습니다. 또 어렵습니다. 최근에 이게 개정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